4장입니다. 새 번역과 NIV로 봉독합니다.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You made any clean bird. 새에도 깨끗한 새와 불결한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새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잘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당신들이 먹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What is you may not eat? The eagle, the vulture, the black vulture. 수염수리, 독수리, 그런 새는 먹는 사람 요즘에 잘안 먹지요. 그런 거는 또한 먹지 말라고 불결한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매와 붉은 소리개와 각종 소리개와 the red kite, the black kite, and kind of falcon. 여기에서는 매하고 붉은 소리개, 각종 소리개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kite이 어떤 것인지 매인데 매를 vulture, falcon 그리고 hawk, kite, red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매의 그런 소리가 조류인데 매라는 거 그런 그 붉은 소리개 각종 소리개는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4절 각종 모든 까마귀와 any kind of raven 까마귀는 원래 시커멓고 사실 좀 불결한 것 같죠. 그리고 요즘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군요. 불결한 새입니다. 깨끗한 새가 아닙니다. 15절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The horned owl, the screech owl, the gull, any kind of hawk 각종 매 종류 그런 거는 먹어서는 안 되고 타조나 올빼미, 갈매기 이런 모든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면서 이거는 깨끗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새들 날아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전망 보거나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를 보거나 그런 거는 괜찮지만 잡아서 먹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이거 가려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인간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만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살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